유원회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교육개혁 회의의 핵심 내용은 정시모집 확대입니다. 현재 23%로 정해진 정시모집 비중을 30%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것입니다. 경남도 교육청은 정부 발표에도 고교 교육 방향은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. 대입 제도 때문에 교육의 방향이 변한다는 것보다는 교육의 본질을 찾아서 큰 현재의 어떤 방향의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. 수시에 지원했다가 정시에 다시 도전하는 정시 2월 수험생은 매년 10%. 정부 방침대로 시행되면 실제 정시 모집은 40%에 이르게 됩니다. 정시 모집 확대는 당장 내후년부터 적용이 유력합니다. 이 때문에 현재 고교 1학년은 정시와 수시 방향 설정을 서둘러 결정해야 할 처지입니다.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. 일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. 학교 교육의 비중이 큰 수행평가와 체험활동 등을 현행대로 해야 할지 수능 준비에 더 집중해야 할지 고민입니다. 정시 확대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되는 경남의 외국어 고등학교 두 곳도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큽니다. 저희들은 뭐 당연히 외국어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계속 그 부당함을 호소할 뿐입니다. 2022년 도입을 위해 경남에서 선도적으로 준비 중인 고교 학점제도, 이수 학점과 수능 과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.